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바닥이 이렇게 축축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 와중에 이거 노지에서 자란 이 크리스마스 로즈 좀 보세요. 꽃들을 이거 보세요. 얼마나 튼실하게 올려가지고 꽃을 얼마나 예쁘게 올리고 있는지 너무 기특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밑에도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은 정말 착해요. 저기 밑에 또 새순이 올라오고. 너무 기특해요. 그 추운 겨울을 여기 밖에서 버티고 이렇게 꽃을 피워준다는 것이 정말 다른 아이도 여기 얼른 갖다 심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휴크에다가 이렇게 힘들게 월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겨까지 있던 거 제가 초겨울에 떼서 다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보세요. 많죠? 엄청 많죠? 여기 새순 나오는 것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휴케라 조금 옆에 삐죽삐죽 난 것들 떼서 이렇게 해보세요. 100% 그냥 이렇게 삽목이 됩니다. 바람 불어서 애들이 엄청 춥겠어요. 비 맞고 나서. 그래서 베란다에서 뿌리 내려서 이거 내놨거든요. 이제 파릇파릇하니 새순 나니까 너무 예쁩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말 요거 석유하고 요거 붙여서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던 이 아이들이 석유가 엄청 겨울에 말라 가지고 월동을 했는데 지금 파릇파릇하니 정말 봄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부채선도 엄청 예뻐졌죠. 기특한 것 같아요. 수선화 새싹들이 이게 올라오는데 바람에 움츠러들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 올라오네요. 매화몽어리 좀 보세요. 바람 많이 붑니다. 여기 이렇게 일찍 핀 매화들은 벌써 지고 있어요. 매발톱들이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빨리 꽃이 필것 같아요. 여기는 작약 새순이입니다. 작약 새순이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원래도 일찍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너무 사랑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능수매화가 이렇게 한두 개씩 피고 있는데 비가 너무 와서 애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일찍 핀 곳은 벌써 져가고 있더라고요. 비가 하도 와가지고. 꽝의 비듬은 엄청 자랐어요. 그새 바닥에 딱 붙어있더니 비 먹고 많이 자랐네요. 이 백리향, 향기 좋은 백리향, 이 아이가 꽃 피면 또 얼마나 향기가 좋을까요? 막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위 밑에 있는 이 박하장 좀 보세요. 원래 얼마나 여기 새순이 많이 났는지 정말 탐스럽고 예쁘죠? 꽃대도 물고 있고 얘들 꽃 피우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옮겨 심어 놓은 이 아이도 색감만 이쁘지 아직도 이렇게 그죠? 꽃만 물고 있어요. 작년에 애기들 떼서 심었는데 완전 폭망했죠. 여기 바위솔. 원래는 더 기울여서 배수가 덜 돼가지고 흙을 완전히 올려서 심어야 되는데 흙도 가라앉고 해서 여러분들 바위솔 심을 때 완전히 흙을 높이 올려서 언덕처럼 만들어서 심으세요. 여기 입구에 심어놓은 백리향만 이렇게 무성합니다. 그래도 여기 꽃 피면 이쁠 것 같죠? 이 개나리 자스민 좀 보세요.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싱싱하게 또 비가 엄청 와가지고 비를 많이 먹더니 이렇게 꽃을 맺고 있어요. 그죠? 원래 꽃 많이 피워줄 것 같네요. 추위를 견디고 벌써 날씨 따뜻하다고 또 이렇게 꽃 맺고 있죠. 이 개나리 자스민은 너무 커서 문제예요. 여기서 쭉쭉 뻗은 거 보이시죠? 벌써 새순이. 바람 너무 큰다. 가니 하우스로 들어가 왔습니다. 대모르가 햇빛이 안 나니까 이거 피다 말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두컴컴하죠, 지금. 햇빛이 활짝 웃어주면 얘들도 따라서 활짝 웃는데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겨울에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예쁘게 좀 피나타 같이 색깔 꽃이 딱 그러죠. 피나타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나무예요, 나무. 바닥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자화부추. 계속 끊임없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피어나가 있습니다.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꽃도 올해 피었다, 오므렸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좀 순둥하고 월동도 잘하고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사랑스러운 아부틸런도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꽃이 안 피질 데가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한꺼번에 많이 피느냐 안 피느냐의 차이지 계속해서 겨울 내도록 여기 엄청 춥거든요. 여기 추운데 그래도 견디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냥 쉼터에 비닐 한 장만 덮어서 이렇게 월동을 했는데요. 다육이들은 거의 안 죽었어요. 염자, 추운 염자만 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대체로 추위에 강하다는 거죠. 정말 기특한 것 같아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겨울을 놔줘서 너무 기특해요. 요 장미들도 계속 꽃 피워주면서 이렇게 겨울을 잘 견뎠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리고 작은 아부틸론 이 아이도 계속해서 청사초록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 아부틸론도 계속 꽃을 피워줬어요. 이제 봄 되면 또 밖에서 그냥 계속 꽃을 피워주거든요. 가지도 좀 치고 또 봄부터 또 더 예쁜 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호접 씨앗이 이렇게 다 여물었어요. 근데 몇 개 제가 여기 밑에 바닥에 이렇게 묻어놨거든요. 작년에도 그냥 밖에서 바닥에 이렇게 묻어놨더니 씨앗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화성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작은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씨앗이 다 여물었어요. 지금 초록이는 아직 덜 여물었고 이렇게 황호접도 이렇게 추위에 약한 식물은 아니거든요. 겨울을 이렇게 가니 하우스에서 난방 없이 이렇게 견뎠습니다. 그리고 애니시다도 원래는 꽃을 제가 많이 잘랐어요. 가을에 잘랐는데 지금 가지도 많이 자라고 꽃을 좀 늦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엄청 겨울을 잘 견뎌줘서 기특합니다. 그리고 이 와인컵 지손이 세상에 꽃을 정말 올 때마다 꽃이 맺혀 있어서 너무 색감도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 아이는 노지 월동도 하는 아이인데 제가 여기 같이 넣어놨더니 계속 자라면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죠? 여기 이렇게 새순이 계속 자라 나오고 있어요. 봄 되면 좀 삽목을 좀 많이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꽃이 끊임없이 여기도 꽃을 이렇게 끊임없이 새순도 이제 내주고 구근 보세요. 제 주먹만이에요. 지금 제 주먹만이. 그리고 유리호프스가 꽃을 제대로 피워주질 못했어요. 물마름도 빠르고 해서 이제 다시 봄에 꽃을 기대하는데요. 이 꽃을 오늘 제대로 못 핀 꽃대들을 싹 잘라줘야 되겠어요. 꽃이 나온 자리에서 또 꽃을 피우니까 시원찮다 싶은 꽃대들은 미리 정리를 해주면 더 예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공이 이 아이도 월등이를 한다 했는데 제가 그냥 이 항아리에 심어진 거 그대로 들여놨거든요. 이 새순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구엽들 줄기들은 이렇게 마르기도 하면서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새순 나오고 또 옆에 오래된 묵은 잎들은 말라서 떨어지고 그렇게 월등을 합니다. 이 버베나들도 굉장히 이제 싱싱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죠? 요 새순들 많이 올라와 있어. 이 밖에서 되는데 그냥 들여놓는 김에 여기 다 들여놨는데 지금 꽃이 빨리 피겠죠. 따뜻한데 그나마 노지보다는 따뜻하니까요. 이 와인컵 지선이 자란 거 좀 보세요. 세상에 요 꽃대도 이렇게 끊임없이 맺어주고 있고요. 진짜 빨리 잘라가 삽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인컵 지선이는 정말 꽃도 많이 제가 그래서 삽목해서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또 씨가 떨어져서 여기는 씨가 떨어져서 난 아이를 제가 여기도 요 화분에 옮겨서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 꽃 잘 보여주고 추위에 강한 와인컵 지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동한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월동한 아이들 요 진딧물이도 요 근래 계속 비가 왔잖아요. 습기차고 해서 또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진딧물류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퐁퐁 스프레이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봄맞이 하신다고 전부들 우리 꽃맘들 바쁘실 것 같아요. 또 예쁜 꽃 보려고 전부 다 파종도 하고 심고 사고 심고 그게 저희들의 꽃맘들의 일상이잖아요. 행복한 일상이죠 뭐. 이제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꽃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예쁜 꽃 많이 맺고 있습니다. 와인컵 지순이. 우리 또 탐내시는 분들께 또 나눠서 이렇게 또 삽목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꽃이 어마어마하게 맺혔어요. 여기 가지마다 다 맺혔네요. 또 사슬이 길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